깨는 날씨가 됐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다정쟁이 조유진입니다. 아, 예. 깜짝 놀라셨죠? 예, 제가 금발. 예. 적응 안 되시고 놀라셨죠? 지금 우리 선생님들 두 눈이 지금 동공이 흔들리는 게 지금 보여요. 제가 이 가발을 왜 썼냐면요. 이번에 우리 아이유 선생님, 제가 또 아이유 선생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유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이 명언, 어록을 제가 진짜 캡처하면서 맨날 마음에 새기고 정말 많은 배움을 받았었거든요. 멋진 사람. 아무튼 그게 아니라 이번에 그 화보 난리가 났잖아요. 요 에스티로더. 이 화보. 우리 에스티로드 선생님께서 요 화보처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금발 가발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쿠킵 원탑 아이유님이 다름이 아니라 이 한국인 최초로 에스티로드 글로벌 브랜드 엠버서더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멋있어. 한국인 최초. 제가 또 최초 굉장히 또 이렇게 집착하잖아요. 우리 아이유 선생님은 뭐든 다 이제 최초셔. 멋있어요, 너무. 이번 에스티로더 아이유님이 화보 사진컷 다 보는데 막 힙하고 세련됐고 멋있고 고급지고 막 다 하시더라고요. 그녀는 정말 완벽하다. 못하는 게 뭐야, 대체.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번. 난 무서워요, 벌써. 난 소화할 수 있을까? 일단 이렇게 화보를 보니까 아이 메이크업을 봤을 때는 정말 우아한 섀도우로 이제 포인트를 주셨고, 그리고 역시 정말 깔끔하고 화사한 피부 표현에, 그리고 MLBB 립으로 이렇게 아주 분위기 있게 우아하게 세련되게 고급지게 이렇게 룩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저도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전. 자, 일단 기초 케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티로더 기초 케어 제품 중에서 가장 시그니처 국민 앰플 세럼, 갈색병, 그리고 이제 단단 크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갈색병 같은 경우는 수분 충전도 해주고 피부 광채 케어와 주름 개선, 그리고 피부 톤까지 관리해주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그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잖아요. 이름이 나이트 리페어. 자면서 피부 장벽까지 리페어 고쳐준다, 이런 느낌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앰플이 이렇게 있고, 또 피부 탄력을 케어해주는데 아주 메인이 이 단단 크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오늘은 단단 크림을 사용해서 메이크업 전에 피부 전체적으로 탄력을 주고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텍스처는 이렇게 아주 쫀쫀한 느낌의 텍스처예요. 그래서 아주 고보습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소량으로만 발라서 손바닥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얼굴 전체적으로 감싸주면서 이렇게 흡수시켜줄게요. 그리고 손가락 사용해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흡수시켜야 베이스가 잘 먹는다. 여러분, 나 이거 작은 화면에서도 지금 제 얼굴이 지금 보이잖아요. 나 지금 퍼스널 컬러, 뭐 내 이목구비가 지금 이 금발을 지금 다 뱉어내고 있어요. 자, 무튼간에 여러분, 자, 요거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세컨드 스킨크림 프라이머, 요거를 먼저 사용해서 모공이랑 요철을 커버해주고 또 피부결 정리를 해주고 나서 베이스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프라이머인데 진짜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진짜 막 꾸덕하고 막 뭔가 이 화장 들뜰 것 같은 그런 텍스처를 정말 싫어하신다, 정말 나 큰일 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프라이머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거든요? 저는 들뜰 위험이 있어 보이는 그런 텍스처들은 전 시도도 안 하거든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름이 또 더블웨어 세컨 스킨 프라이머잖아요? 이게 또 더블웨어 파데랑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더블웨어랑 또 같이 사용해주시면 또 밀착력이랑 지속력이 더 또 올라가면서 또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블웨어 짝꿍템으로 유명하다. 제 프라이머가 바르자마자 쫀쫀하게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이게 그냥 프라이머인데 제가 성분을 또 봤거든요. 제가 피부가 진짜 막 예민 민감성으로 되고 나서 이제 성분에 약간 좀 더 집착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성분을 보는데 이게 또 그냥 프라이머가 아니라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E랑 글리세린 히알루론산까지 들어있어가지고 뭐 자외선 차단은 물론이고 수분 케어까지 막 여러모로 다 가능한 아주 고급진 정말 멋진 프라이머였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그 개기름쟁이들은 이제 여름이잖아요. 조금만
조금만 이제 뭐 시간이 지나도 기름 이렇게 나오면서 막 이제 아, 진짜 베이스에서 막 다 들뜨잖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모공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가 안고 가야 돼. 숙명. 아무튼 우리 종족이 더블웨어 더블웨어 하는 이유가 오일 프리에다가 오일 컨트롤링 기능까지 있어서 우리 개기름 종족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더블웨어 하면 또 쉽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아주 명불허전이다. 명불허전. 코 위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프라이머 하나 발랐을 뿐인데 약간 피부톤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더블웨어 파데를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금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사한 아주 하얀 피부에 더 찰떡이기 때문에 오늘 저도 요거를 들고 왔어요. 더블웨어 중에서 제일 밝은 컬러 요걸로 한번 피부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주고 한 스푼 덜어내서요. 자, 저는 그냥 아무 뭐 브러쉬 도구 없이 손으로 그냥 요렇게 제가 여기보다 여기 모공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얼굴 중심적으로 요렇게 조금 톡톡 두드려주면서 발라주고 그냥 퍼프를 사용해서 베이스 커버를 해줄게요. 더블웨어는 뭐 아무런 도구 없이 그냥 퍼프 하나로만 이렇게 대충 발라도 톡톡톡톡. 자, 여기서 비교해볼게요. 저 뭐 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번들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파데 하나로만 제 개기름이 정리가 됐다. 이래서 우리는 돌고 돌아 더블웨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죠? 이 번들거리는 거 쫙 잡아주는 거 보세요. 나 파우더도 안 사용했어. 자, 여기서 한 번 더 여기 이 부분에 저는 하이라이트 존에 한 번 더 커버를 줄게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별다른 스킬 없이 그냥 막 발라도 최상의 퀄리티를 내는 제품이 진짜 찐이라고. 더블웨어잖아요, 그죠? 해주고 자, 이제 턱 밑에도. 근데 여러분 더블웨어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패싱이 딱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빨리빨리 발라줘야 돼요. 밀착이 확 되어버리거든요. 지금 말할 지금 시간이 없다. 바로 이마 쪽에도 제가 오늘 가버를 써가지고 그리고 코 쪽에는 저는 그냥 브러쉬를 사용해서 좀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많이 덜어내서. 많이 덜어내도 쓰는데 이렇게 커버가 확확 되거든요. 코 옆 붉은기. 아, 붉은기.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확 잡히는 것 봐. 좋아, 좋아. 전 진짜 올 여름에는 뭐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뭐 파데는 더블웨어. 예.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개기름쟁이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파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 한정적이거든요. 쓸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진짜. 코 옆에도 이렇게 딱. 그냥 정말 가볍게 커버했는데 깔끔하게 커버가 돼버렸다. 자, 이렇게. 제가 원래도 여기에 모공이 이 피부만큼은 막 많이 있진 않아서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반쪽만 보여드렸는데도 예, 맹불화전. 뭐 모공 순삭이 돼버렸다.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더블웨어 짝꿍템 프라이머까지 발라주고 커버를 하니까 훨씬 더 피부톤이 정리되고 좀 더 뭔가 고급스러운? 좀 더 고급지고 약간 깔끔한 피부 표현이 되지 않았나. 제 생각인가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반쪽은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올해 사용했던 백화점 브랜드 쿠션 중에서 제일 제 피부랑 잘 맞았던 요 쿠션! 에스티로드 소프트 글로우 매트 쿠션! 요걸로 한번 커버해보겠습니다. 요 쿠션 같은 경우는 나는 더블웨어 파데만큼의 커버력과 거기다가 살짝 글로우함까지 잡고 싶 또는 나는 더블웨어 파데를 쓰면서 밖에서 그냥 손쉽게 수정 화장까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소프트 글로우 매트 쿠션입니다. 그리고 이게 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려면 그 사람의 퍼프를 보면 돼요. 내 퍼프. 아, 더럽잖아. 정말 열심히 사용한 흔적 보이시죠? 말 다 했다 나는. 자, 이것도 커버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퍼프에 묻히고 살짝 덜어내서 자, 여기 얼굴 중앙부터 이렇게 또 가볍게 뭐 스킬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발라주시면 이 더블웨어 파데 같은 경우는 약간 나의 개기름을 쫙 잡아주는 느낌이라면 이 소프트 글로우 매트 쿠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광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나면서 피부 커버가 되거든요. 이 쿠션은 그냥 진짜 더블웨어에서 수분감 있는 촉촉이 베이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광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내가 뭔가 더블웨어 파데 바르기에는 조금 내 피부가 너무 좀 건조한데 할 때는 이렇게 더블웨어에서 글로우 한 스푼이 추가된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바로 꺼냅니다. 그리고 그냥 집 밖에 빨리 나갈 때도 그냥 요거 사용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커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코가 굉장히 위험 부위이기 때문에 항상 브러쉬로 이렇게 조금 덜어내가지고 코 옆에 이렇게 또 한 번에 쓱 붉은기 커버해줄게요. 정말 없는 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코 앞쪽에는 블랙헤드들이 지금 잔뜩 있어서 이렇게 터치 터치
해주면서 블랙헤드도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붉은기도 이렇게 좀 커버해주고 여철. 그냥 이렇게 반반만 비교해 봤을 때도 여기 아주 광, 예, 글로 여기는 개기름 잡아주는 아주 매트 느낌이 딱딱의 특징이 드러나죠. 또 오늘 너무나 신났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소개를 또 하기 때문에 막 신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여러분. 이거 에스티로더 브로우 퍼펙트 스타일러로 만들어줄 건데요, 여러분. 이거 무슨 로봇이에요, 로봇. 난리 났어. 아이브로우 듀얼의 최강자. 자, 여기 브로우 마스카라 여기 있고요. 이 한쪽은 이 섀도우 타입의 또 아이브로우가 또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펜슬까지. 와, 뒤집어진다, 이거. 이거 진짜 여행 갈 때 막 이것저것 다 챙겨가기 싫 아니면 나처럼 이게 귀차니즈. 눈썹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나는 요즘 듀얼 제품에 빠져있거든요. 그냥 이게 하나 잡았을 때 그냥 나 끝내고 싶은. 저만 그런가요? 일단 이 파우더 타입 요거를 일단 꺼내가지고 눈썹 전체적으로 윤곽을 좀 먼저 잡아줄게요. 제가 오늘 금발이기 때문에 눈썹 컬러를 최대한 또 밝게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 눈썹에 조금 포인트를 좀 많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우더 타입으로 눈썹 털 안쪽에 좀 채워놓고 모양 대충 잡아놓고 자, 그리고 펜슬을 꺼내서 눈썹 뒤쪽에 깔끔하게 또 그려줄게요. 오늘 눈썹은 좀 최대한 일자로 그려볼게요. 우리 아이유님 눈썹 모양 보면 약간 살짝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모양만이라도 열심히 따라해볼게요. 저는 진짜 커버 메이크업 할 때마다 무서워 죽겠어요. 자, 일단 눈썹 모양은 이런 느낌으로 일단 대충 맞춰놓고 그리고 다시 파우더를 꺼내서 한 번 더 조금 부드럽게 변기선을 좀 풀어줄게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눈썹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요 눈썹에 좀 얼룩덜룩한 거를 정리해줄게요. 왜냐면 원래는 이렇게 제가 신경을 쓰지 않는데 금발이다 보니까 눈썹 주변이 조금만 지저분해져도 확 티가 나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눈썹이 또 검은색이다 보니까 되게 제 눈썹 주변이 더 지저분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제 원래 눈썹 컬러를 확 밝혀줘야 하기 때문에 이걸로 제 검은 시커먼 눈썹들을 확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염색을 안 해주시면 자, 보시면 지저분하잖아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금발, 머리 탈색 염색하신 분들은 눈썹 염색도 꼭 같이 하더라고요. 나도 살면서 금발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저 예전에 20살에 이제 이렇게 금발은 아닌데 탈색을 하고 다른 컬러 씌워야 돼서 탈색을 한번 해봤는데 와, 머리가 녹더라고요. 뭐 다 으스러졌어, 진짜. 그래서 그 뒤로 너무 놀래가지고 탈색 트라우마가 있어요. 탈색 트라우마. 자, 그리고 이렇게 또 화보를 보니까 이목구비 컨투어링이 조금 또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콧대를 조금 확실하게 한번 세워볼게요. 에뛰드 스틱 쉐딩 쿨톤 컬러 사용해서요. 자, 일단 콧대 만들어주고 코 윤곽을 좀 확실하게 좀 잡아볼게요.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 원래 아이유님의 은은한 분위기보다는 좀 더 살짝 강렬한 이미지의 화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투어링으로 저도 이목구비를 좀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쉐딩 들고 와서 그 위에 한 번 더 코팅을 해줄게요. 일단 아이유 선생님과 저는 생긴 것부터 너무 달라가지고 느낌만 계속 걱정돼서 그래요, 여러분. 난 잘못이 없어, 여러분. 에스티로더 선생님께서 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미션 내준 거거든요. 중간에 콧대를 확 살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굴 외곽에 이제 컨투어링을 해줄 건데요. 또 화보를 보는데 매트하게 윤곽을 줬다기보다는 조금 되게 은은하고 약간 글로우한 느낌이 더 강해서 이렇게 저는 살짝 외곽에 컨투어링 줄 수 있는 느낌으로의 파운데이션 제품으로 얼굴 외곽에 컨투어링을 좀 해볼게요. 자, 섞어서요. 자, 퍼프에 이렇게 묻혀서 얼굴 외곽에 이렇게 커버를 해줄게요. 원래 내 피부 톤이었던 것처럼 외곽에만 이렇게 좀 깊숙이 들어올게요. 보니까 이렇게 좀 깊게 이렇게 컨투어링을 한 느낌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깊게 여기 윗광대를 좀 많이 깎아내줄게요.
아무래도 또 이게 헤어 컬러랑 또 연관이 있는 게 아무튼 헤어 컬러가 밝고 지금 얼굴의 배경이 지금 금발이잖아요. 밝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얼굴 외곽에 컨투어링이 뚜렷하게 어둡게 들어가 보면 여기 너무 경계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질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밝은 톤 헤어를 가지신 분들은 자연스러운 리퀴드 제품으로 컨투어링을 해주시는 것도 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머리의 배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눈화장 들어가기 전에 또 이렇게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이번 하부를 봤을 때도 이 애교살이 아주 또렷하게 도드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두껍게 먼저 좀 윤곽을 잡아놓고 눈화장 색조 들어갈게요. 좀 이렇게 넓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아이유님처럼 눈매가 좀 순해져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조금 일자로 빼줄게요. 자 그리고 저는 눈화장 들어가기 전에 렌즈를 또 살짝 끼고 왔고요. 이번 화보처럼 약간 아이유님의 깊고 우아한 눈매를 연출하기 위해서 요 팔레트 실제로도 요거를 사용하셨대요. 요 퓨어 컬러 앰비럭스 아이섀도우 7호 보호 로즈로 눈화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는 요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컬러를 먼저 사용해서요. 눈두덩 전체적으로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 밑에도 살짝 애교살 부분에도 음영감을 주고요. 뽀용한 그런 메이크업이 아니라 정말 약간 우아한 깊은 음영감이 있는 눈화장이기 때문에 오늘 음영 섀도우를 요리조리 좀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확대해서 보면 약간 쉬머한 붉은기가 도는 섀도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딱 보니까 요 섀도우인 것 같아요. 요거 요걸로 저도 은은하게 한번 붉으스름하게 포인트를 줘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은은하게 포인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도 눈 밑에 포인트를 주고 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붉은기 쫙 들어가니까 느낌이 또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아이유님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또 살짝 내려가 있는 눈이기 때문에 저는 또 눈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꼬리를 이렇게 내려주면서 제 음영을 주고 있어요. 눈매 교정을 계속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여러분 이 팔목 발색도 못 믿어온 게 지금 제가 이 팔목 발색 봤을 때는 되게 빨간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눈두덩에 칠하니까 너무 예쁜 고급진 붉으스름한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아니 이 컬러가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너무 예쁜데 눈두덩에 발색했을 때는 너무 예쁜 이 붉으스름한 그런 섀도우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이 금발이랑 또 잘 어울리네. 전 솔직히 진짜 뱉어낼까봐 좀 무서웠거든요. 이거 한 번 더 포인트 줘야겠다. 뭐든 이 색조들은요 내 얼굴 위에 발색을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눈 밑에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예, 고혹적으로. 그리고 또 여기 팔레트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색감이 또 딥하지 않나 했는데 발라봐야 알잖아요. 또 이렇게 딱 칠해가지고 이제 쌍꺼풀 라인 위주로 조금 음영감을 주면서 좀 눈매를 더 또렷하게 예쁘잖아 이거. 이 팔레트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 이렇게 쌍꺼풀 라인까지 이렇게 또 눈매 좀 내려오게 이 눈 아래에 조금 더 음영감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컬러 살짝 발라서요. 이 애교살 부분에 또 포인트를 살짝 줄게요. 눈앞에도 살짝. 딱 여러분 여기 너무 이렇게 얼룩덜룩했는데 아 역시 딱 발라주면서 딱 또 눈 밑에 가서 싹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가지 컬러 뭐 다 버릴 컬러가 없네. 아 자 이렇게 눈 밑에도 이렇게 딱 정리된 느낌. 눈앞에도 살짝 포인트를 줄게요. 사실 눈앞에는 이 아이유님 화보 메이크업이랑 상관이 없는데 요거 너무 컬러감이 예뻐서 나도 모르게 지금 손이 그만둬야겠다. 눈앞에도 살짝 얼룩덜룩함을 좀 정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눈 중앙에 살짝 글로우함이 또 보이거든요. 여기 또 사진 보시면 그래서 요 컬러 손가락을 사용해서 눈 중앙에 저도 똑같이 포인트를 좀 줘볼게요. 자, 과하지 않게 자 이렇게 이런 느낌. 이제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를 해놓고 이제 뒤트임 메이크업 한번 다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 아이라이너를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막 두껍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만 눈매를 조금 또렷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 일단 찝어주고
오늘 뭔가 색달라서 또 재밌는데요, 여러분? 오늘 살짝 신났는데? 근데 이제, 또 결과물이 또 잘 나와야 되는 부담감. 자, 일단 이렇게 찍어놓고, 속눈썹 사이사이, 정말 자연스럽게만 채워줄게요. 이 눈두덩 색조가 잘 보일 만큼 이 라이너가 튀지 않게. 일단 저는 블랙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매를 조금 또렷하게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 에스티로더 리틀 블랙 라이너 1호 요거를 사용해서요. 여기도 이게 양쪽이 듀얼이거든요. 요거는 뾰족한 거, 요거는 이렇게 살짝 넓적한 거. 요렇게 저는 이 뾰족한 거를 사용해서 아까 블랙 브라운으로 조금 은은하게 표현한 거를 블랙 컬러를 써줌으로써 눈매를 또 한 번 더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눈을 확대해서 봤을 때 블랙 컬러로 이렇게 딱 눈매를 엄청 또렷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저도 블랙 라이너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라이너를 빼줄 건데요. 이제 라이너는 이제 저는 바로 블랙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연한 컬러로 일단 밑그림을 그려주고 블랙 들어갈게요. 블랙 라인은 아무래도 컬러가 너무 또렷하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해도 너무 티가 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가면 더 깔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아이유님 화보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눈꼬리 봤을 때 살짝 올려서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살짝. 눈꼬리가 그렇게 막 티가 나진 않아요, 이 화보를 봤을 때. 그래서 은은하게 눈꼬리를 안 뺀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갈게요. 정말 그린 듯 만듯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화보를 봤을 때 눈 위에 컬링은 정말 한 듯 안 한 듯 포인트를 거의 안 주셨더라고요. 이 속눈썹도 그냥 안 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마스카라로 저도 너무 막 화려하게 이 컬링을 해준다기보다는 가볍게 쓱쓱쓱 해주는 느낌으로 끝낼게요. 속눈썹으로 뭔가 화려하게 한 느낌이 아니라서 가볍게 그냥 눈 아래에 이렇게 좀 컬링을 해놨고, 저는 여기 눈 뒤쪽에 속눈썹 털이 없어서 요거는 인조 속눈썹 사용해서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5mm 사용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 속눈썹이 아주 빽빽하게 컬링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라. 자, 이렇게 세 가닥 정도 붙여놨고요. 일단 1차적으로 뒤트임 눈꼬리가 좀 내려가 보이게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슬퍼 보이게. 그리고 이걸로 살짝 더 붉은기 주고요. 자, 이렇게 뒤에를 확 트여줘야겠어요. 자, 여기도 퍼즐 컬러로 뒤 확장 좀 해주고, 그리고 바닐라 베이지 컬러로 조금 브라운 컬러도 좀 섞어주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애교살 한 번 더 강조해 줄게요. 이렇게 눈화장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밑이 너무 얼룩덜룩해 보여서 한 번 더 이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눈밑에 다시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 이거 애교살 포인트 중에 딱 좋은 컬러인데요? 바로 눈밑에 이렇게 확 볼륨감이 사는 느낌? 자, 그리고 립 바르기 전에 블러셔로 한 번 더 이렇게 화보컷처럼 좀 고혹적인 느낌.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화보컷처럼 여기 윗광대를 감싸듯이 한번 블러셔 포인트를 줄게요. 이게 봤을 때 약간 촉촉한 블러셔로 포인트를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베이스는 일단 좀 매트한 걸로 좀 깔아놓고, 자, 그리고 이제 요 두 컬러 섞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넣어줄게요. 자, 1차적으로 요렇게만 블러셔를 좀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립 컬러 요걸 한번 사용해볼게요. 요거는 에스티로더 퓨어 컬러 립스틱이고요. 이번 화보샷에서도 사용했던 요 420 레벨리어스 로즈 컬러입니다. 컬러 보시면 어우 막 발색 뒤집어집니다. 어우 막 부드러워. 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 립이 보니까 또 우리 아이유님께서 에스티로더 인터뷰하면서 추천한 립 컬러래요. 그때 또 아이유님께서 메이크업 되어 있을 때 발라도 분위기 있어 보이게 또 예쁘게 립 표현이 되고, 또 민낯에 쌩얼에 그냥 포인트를 줘도 잘 어우러지게 분위기 있게 발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보시면 또 MLBB의 또 로즈 컬러라서 부담 없이 데일리하게 메이크업 룩을 또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보셨지만 에스티로더 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색이 그냥 살짝만 해도 확 발라지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덜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 립 패키지가 굉장히 뭔가 나의 이 누추한 얼굴에 발라도 되는지 뭔가 가미스러운 그런 느낌의 정말 멋진 또 립 패키지인데 이게 또 무게감이 있거든요. 엄청 막 가벼운 막 그런 느낌보다는 딱 들었을 때 살짝 무게감이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 자, 무튼간에 저는 그냥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펴발라서 이것도 입술 색깔 없앤다는 거를 깜빡하고 이렇게 또 허옇게 바르고 나서 이렇게 해서 커버를 해줄게요. 이렇게 덜어서 사용하면 훨씬 더 MLBB스러운 데일리한 느낌으로 또 룩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저처럼 뭔가 이 색조가 쨍한 컬러가 어울리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항상 색조를 덜어서 은은하게 발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바르는데도 되게 예쁘게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 안쪽에 한 번 더 포인트. 사실 이제 아이유님께서는 되게 또렷하게 립을 연출하셨지만 저는 또 아이유님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 이목구비에 조금 맞게. 자, 무튼간에 또 이 립이 또 성분이 또 눈에 띕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보니까 무슨 해양식물 함초에 뭐 라즈베리 씨 오일, 뭐 매드 폼 씨 오일, 뭐 살구 씨 오일까지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입술에 영양 케어, 수분 케어까지 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자,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가까이 보니까 훨씬 더 립이 뭔가 고급지게 딱 표현된 게 보이시죠? 아니 진짜 입술이 무엇보다도 편안해요. 정말 그냥 휘뚜루마뚜루 발랐는데 매력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 아이유님이 썼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메이크업을 해놓고 또 아이유님 하면 또 여기 점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이 화면에서 잘 보이려면 좀 크게 찍어야 되거든요. 보이시나요? 멀리서도 엄청 크게 찍었는데 저렇게 일단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저 살짝 두려워서 일단 헤어스타일링 전에 프로모션 소식을 전달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요 더블 에어 파운데이션 그리고 쿠션 그리고 퓨어 컬러 립스틱까지 무려 15% 할인이 들어가는데 프로모션 코드는요 요거 바로 이제 코드 치시면 15% 할인 바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프로모션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께 자 요거 소프트리 클린 로션 50ml를 증정한다고 하십니다. 요거 한번 써볼까요? 보습감이 느껴지는 수분 촉촉한 에센스 로션이고요. 증정품으로 이렇게 쏴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프로모션 놓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이유 언니처럼 한번 스타일링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 저는 또 화보샷처럼 약간 검은 나시 한번 입어줘봤고요. 우리 이유 언니는 좀 세련되게 고급지게 좀 연출하셨다면 저는 살짝 힙한 느낌도 좀 내고 싶어가지고 이게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에스티로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또 색다른 메이크업 룩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도 제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에스티로던 프로모션 15% 할인 쿠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에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